얼마나 팔린 것 같아? 영구나무 유황하고. 어제 실은 거 다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한참 실은 거 다? 네. 그만한 노하우가 있잖아요. 노하우가. 오래 한 노하우가. 사정없이 맡겨버려요. 괜히 20년 동안 한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 어둠이 내리고 시장도 차츰 정리되며 고요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다른 점포들이 대부분 마감한 밤 10시가 넘어가자 드디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물건을 부산하게 들여놓는 달인. 불 꺼진 시장 안에서도 달인의 부지런함은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들어오셨죠? 제 놔두고 훅 가버렸어요. 말없이 먼저 집으로 가버린 달인이 제작진을 보자 멋쩍은 웃음을 짓는데요. 큰일 날 뻔했는데 빠지겠구나. 빠지니까 넣으시려고 했어요? 예. 그가 이렇게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온 이유 바로 사랑스러운 세 아이들 때문입니다. 서른 넘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이들이지만 사느라 바빠 예뻐해주기는커녕 매일 자는 모습만 바라본다는 달인. 하지만 자고 있는 아이들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달인에게는 에너지 충전 완료입니다. 좀 있으면 몇 시에 나가시는 거예요? 이따 11시 반쯤만 나갈까요? 11시 반에? 다시 나갈 때까지 30분이라는 짧은 여유가 주어졌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도 눈을 붙이겠다며 누운 달인. 그런데 들리십니까? 이 코 고는 소리. 베개맡에 머리를 댄 지 3초 만에 고라 떨어지고 만 달인. 아빠. 꿀 같은 시간이 지나고 눈꺼풀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난 달인. 오늘따라 몸은 천근 만근. 아, 이 녀석 자고 있는데 그 침도 찍고 있나? 난 못 살겠어. 안 피곤하지? 난 좀 잤잖아. 아, 그거 잠깐 자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럼 피로가 풀리더라고. 나 정말 30분 주무신다 그래가지고 고스란히 봤는데 정말 30분 주무시네. 그나저나 이 늦은 시간에 대체 어딜 가시는 걸까요? 자정을 넘기고 달인 부부가 도착한 이곳 바로 인근의 청과물 도매 시장입니다. 각 지역에서 올라온 신선한 채소를 가장 먼저 구입하기 위해 매일 밤 이곳을 찾고 있다는데요. 이거 채소. 야채 물건 싹 사고 그다음에 경동 가서 이제 영군우엉 싣고 집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보통 몇 시 돼요? 한 4시. 시장을 한 군데만 들리면 부지런함의 대명사 달인이 아니죠? 뿌리채소만 전문적으로 하는 다른 시장까지도 섭렵한 달인. 통통하면서 살도 많고 짤막하면서 잘생겼잖아요. 매끄러움하게. 이렇게 좋은 채소만을 선수 골라 트럭에 싣는데요. 이게 매일 새벽 물건 떼러 나오시는 거예요? 가락시장 갔다가 동동시장 갔다가. 네. 이렇게 직접 물건 하러 다니면 장점이 있어요? 야. 부족할 때. 네? 물건이 딸릴 때. 내가 마음 놓고 싶다. 부지런히 해야죠. 지가 안 하면 흔들리니까. 가정이 흔들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지금 새벽 3시 넘었거든요? 가야 되는데 늦었네. 시간을 듣고 나서야 도매시장을 나서는 달인. 얼굴 표정부터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달인 안 피곤하세요? 졸려요. 근데 왜 이 일을 계속 하세요? 운명이니까. 내가 배운 일이라고는 요거밖에 없는데 특별한 거 뭐 할 게 있어요? 배운 직업을 살려야지. 그건 내 직업입니다. 이래서 하는 운명이. 도매시장을 나섰다고 일이 모두 끝난 건 아니었는데요. 채소 정리까지 마쳐야 집에 갈 수 있다는 달인. 이렇게 25년 동안 하루 4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답니다. 매일 그렇게 생활하시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잘 쉬면 돼. 마음이 즐거운 건 괜찮아. 마음이 즐거운? 네. 뭐가 그렇게 선생님 마음을 즐겁게 하나요? 희망이죠. 뭐.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좋은 세상이 열리겠지. 내 자신은. 그거 하나 바라고. 가정 환경이 나쁜 사람들은
뭐랄까 부모들이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괜히